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카이리 어빙이 갈 수 있는 팀은 현실적으로 필라델피아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벤 시몬스가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시몬스가 가고 싶어하는 팀은 보스턴이라고 하네요. 어빙, 시몬스, 필라델피아, 보스턴. 도대체 어떤 결말로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제 경기에서 마키프 모리스를 백어택 해버렸던 니콜라 요키치. 한 경기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네요. 그리고 먼저 요키치를 밀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리스는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찰스 바클리는 요키치가 보복한 것에 대해 옹호했습니다. 추가로 지미 버틀러도 사태를 부추긴 점을 이유로 3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NBA 사무국의 이러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톰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NBA 복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번 오프시즌 단 한 팀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긴 했으며 거의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농구의 미래 이현중 선수가 NBA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를 드래프트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꼽았는데요. 2004년 포틀랜드에 지명된 하승진 선수 이후 과연 두 번째 한국인 NBA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오프시즌 레이커스는 무모한 남자 알렉스 카루소에게 고작 2년 15밀리언 달러보다 적게 오퍼를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저 빛인 이 선수에게 2년 15밀리언 달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럼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